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거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 박수 영광. 그럴 거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머리가 폭탄을 맞았다고 어떤 분이 그러대. 머리에 힘을 꽉 주면 이렇게 섭니다. 한번 이렇게 힘을 줘봐봐. 안 쓰면 기력이 빠진 거예요. 운동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제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26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를 이렇게 가지고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도 들고 그랬는데 라디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선이 접촉이 불량해. 그러면 전파선 안 가. 라디오 소리가 안 나면 한 대 때려. 탁 때리면 라디오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접속이 안 됐던 게 탁 때리는 순간 충격 받아 가지고 라디오 소리가 나요. 너무 세게 때리면 완전히 박살 납니다. 적당히 때리는 거야.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던 지저분한 영적 찌꺼기들이 떠져나가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안에 생기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주먹을 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먹은 나의 심장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의 크기와 내 주먹의 크기가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딱 주먹을 딱 쥐는 순간 신장이 쫀득쫀득해 고백이 함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드라마 성경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집사람이 크게 온 집안에 키워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죠. 근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다 틀어놨어요 집사람이. 근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12장 26절 29절인데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느냐. 근데 그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죠. 그 천천만만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부부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귀신을 바알세부라 불렀어요.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내가 귀신 들리는 것 같아 귀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걸린 것 같은데 나도 고쳐. 그러면 무당이 제안을 합니다. 비싼 구슬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구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천만 원 구됐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귀신을 달래주는 거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 사단의 역사를 결박시켜버리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완전히 결박을 한 다음에 그의 세간을 강탈해야 돼. 그 세간을 강탈이 뭐냐.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해 갔다 이거야.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결박한 후에 그것들을 완전히 세간을 다시 뺏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의 생명을 강탈해가지고 종교인 껍데기만 만들어놨어.
다시 그 강탈된 생명을 찾아야 돼. 아멘. 뺏긴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우리가 강탈당하고 믿음을 강탈당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뺏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나는 전쟁을 싫어해요. 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상관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영적전을 걸어올 것이며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게 당하면 여러분 순간에 세간이 늑탈당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뺏기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다시 강탈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을 회복해야 될 것이며 믿음이 무너졌다면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를 꿈꾸는 선교사 후보생들, 사관생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훈련 받은 분들이니까 그 야오 복음교회라고 오사카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게스트 룸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그 잘 해놨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깨끗하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했고 그 이 난방 시스템도 잘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호텔에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저는 갔죠. 갔는데 이제 기다렸더니 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좀 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일본 선교 사관생도 한 분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밤부터. 그래서 목사님 오기만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완전히 뭐 그 어둠의 영에 당해버린 거예요. 일본은 귀신 역사가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네가 선교하러 왔어? 웃기지 마. 그러면서 예,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세간을 늑탈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그런데 또 이게 뭐 누운 채로 어떻게 갑니까? 예, 누운 채로 가면 좌석 네 개를 사야 돼. 예,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귀신을 내가 불러냈어요. 귀신아 너 나와. 네가 이 사람의 예? 건강을 뺏어가고 네가 이 사람을 예, 통증 오게 해서 이 사람을 네가 아프게 했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불러내서 내가 쫓아냈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왔던 그 일본 사관생, 일본 선교 후보생들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안 사고 나서 걸레 쫓아놓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듯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일본 야오 복음교회 일본의 예, 오카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최고의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 일본 교계에서는 가장 이제 그분이 저한테 강단을 내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 말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자기 교회 원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꼼짝을 못하고 아프다 보니까 보고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분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이제 박영민 목사가 가서 그걸 해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목사님 예, 축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교회에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단 몇 분 만에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교 대원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영적 지도자의 그분에게 예, 그 일본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것들을 다시 강탈한 것을 뺏어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나가는 것을 그 사간 선도들이 단기 선교 훈련 과정에서 이제 레슨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하종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일본 신학교 일본에 이제 그 신학대 아주 잘 지렸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훈련받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성을 이렇게 좀 채워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출석하고 여기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그 다툼이 있다. 그럼 그 다툼이 있는 그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다툼 이면에는 사단의 그 사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절대로 그런 것들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한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잠잠할 때. 그러니까 이 지구에 그 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판은 자주 흔들리는 판이 있고 어떤 판은 견고한 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판하고 조금은 멀게 있어서 뭐 포항이나 이런 지진들이 우리에게 좀 놀라게 했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 지진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예. 근데 이 땅 어디에도 지진을 피해갈 수 있는 판이 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도 판이 흔들리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 터가 무너지면, 그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죠. 예.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예, 나 어떻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갑자기, 예, 그냥 호련히 어떤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 우울증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이 뭔지를 그때 이제, 예,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내게들 떠나버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재정이 순식간에, 예, 나를 떠나고. 재정적인 압박이 내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 한 가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끝내야겠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니?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이시죠?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태양도 멈추고, 아멘이시죠?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미라클,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들었다면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가난하다면 그것을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그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내 생활을 늑탈당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것이 다시 뺏어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명감 나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우리 영적적에 승리하여 약한 것들을 결박하고 뺏긴 것들을 다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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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은 오니 잠자는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앉아있던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걷고 있는 영혼들은 주를 향해 달리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진노의 바람을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진노의 바람을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천사를 보내서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의 바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맹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다. 잠언 20장 2절을 보십시오. 잠언 20장 2절. 왕의 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왕의 진노는 다 같이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사자의 포효하는 것과 같다. 얼마나 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강하게 선포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그 진노의 그 바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걸 놓는 순간에 우리는 그 바람 앞에서 완전히 쓸려가 저 불 가운데 집어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의 공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의 진노는 명렬하게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그 있는 동안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순회를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밤새도록 싸웠대요. 왜 싸웠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누굴 보고 웃으면 눈을 찡긋했다 이거야. 에? 어떤 여자하고 눈을 마주쳐.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열불이 나는 거지. 에? 사모님이 약간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좀 집착하는 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에? 내가 봤는데 손을 꼭 잡았다 이거야. 대충 잡지 왜 꼭 잡냐 이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약을 받는 거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설교하고 가면서 악수도 못하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은 너무 막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싸웠대. 새벽 6시까지. 예. 네. 나는 우리 부인하고 남편하고 새벽 6시까지 싸워본 적 있다. 손 한 번. 예. 다행이네요.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싸우다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싸운데 목사 사모가 그렇게 싸웠다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사모하고 그렇게 싸우나. 근데 얼마나 이제 그게 그 힘들었으면 그렇게 싸웠을까. 근데 이제 부인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여보 미안해. 뭐 어떻든 사실이 어떻든 뭐 자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 조심할게. 나 그만합시다. 그런데 나 오늘 목회 그만할 거야. 나 오늘 로에 가서 목사직 반납할 거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화 끝까지 났는데 결론은 그거야. 미안해.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목회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멀쩡한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어이가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고 그 건강하던 아이 아들이 갑자기 돌발 즉사를 해버린 거야.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돌연사라고 그러죠. 어떤 이유도 없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제 간증을 듣다가 와, 또 잘 싸웠나 보다. 화해는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머리가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이렇게 선 거야. 그 얘기 듣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밤새도록 싸울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나 목회 그만할 거야. 그리고 나 목사직 반납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쓸어버리는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른대요. 물론 사모님도 해결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윤리적인 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징계도 하시지만
윤리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를 범할 때는 그 진노는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예, 나 때려치겠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밤새도록 부부가 뭐 싸울 때 뭐 그냥 점잖게 싸웠겠습니까? 때로 2년 전 했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응을 하시지 않는데 그 말에는 너무 진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이제 수련회니까 차 이동간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들 혹시 목회 때려치겠다고 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봐. 내가 이제 그랬지 했더니 다 들어. 회개하시오. 빨리 회개해. 내가. 네. 나는 그만두겠다는 목사지 반납은 얘기 안 했고 그냥 때려친다고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네, 그런 행위를 하는데 계속 가증스러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순간 이 할 시위를 이렇게 당겨놨는데 이 진노는 날 향해 일촉즉발의 어떤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를 이 화살을 붙들고 이 손을 또 다른 은혜의 손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살이 내게 날아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날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예, 세계의 남을 걸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은 조지 히피드와 함께 예, 뉴 잉글랜드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예, 그 시대의 주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에드워드 사진 한번 올려줄래요? 예, 이분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사였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원주민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설교, 네,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가 대각성을 일으켰는데 이건 미국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 설교문이 그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1700년대 중반대니까 촛불 하나를 켜놓고 요즘 설교자들은 이제 해중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지만 그때 당시의 설교자들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설교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촛불 하나에 얻은 게 이거를 90분 동안 조곤조곤 읽어갑니다. 그런데 해중 속에 신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인데 그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진노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지옥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보다 예배드리고 온 여러분들 향해 진노가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에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상을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제약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밑없는 끝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90분 동안 원고를 읽는 그 설교자 앞에서 회중들은 의자에 내려와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마치 지옥에 떨어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그 의자를 꼭 붙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미제네레이션하고 자기 중심 세대 예, 설교자의 설교도 그게 나한테 무슨 덕이 있는데 덕이 있는데라는 생각 속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런 단어도 듣기 싫어하고 이런 설교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진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설교를 피해서는 안 되고 회중들 동안 그 설교를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아까 천국열차, 천국마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라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그 지역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과연 붙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옵니다. 근데 옆 사람 쳐다봐 금수저인가 흡수저인가 뭐 저는 생긴 건 금수저 같은데 강남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흑수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저를 놔가지고 방 안에 넣어놓고 문 잠가놓고 밭에 가버렸어요. 그럼 내가 쌈통 집어먹고 다 살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문을 막 열면 문이 또 열려요.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어설프게 잠궈놔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마당으로 내려가서 닭똥 집어먹고 살았어요. 나는 완전히 흑수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강대현 집사님이 뭐에 그 대했다고 그랬어요? 화상을 입었다고 그랬나? 예, 그런데 거기다가 소똥을 아버지가 소똥을 이렇게 싸가지고 치료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 도망쳐 병원에서 그 의사하고 어머니하고 했던 얘기를 듣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를 뭐 친척집인가 어디 가가지고 들기름을 발랐답니다. 거기다가 들기름 받고 나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내야 될 병인데 썩어가지고 들기름 바르니까 나았대. 그러다 그 얘기 듣고 나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갈 먹어. 아 들기름이 그렇게 좋은지 나는 몰랐어. 근데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시골에서 달려가다가 새소랑이라고 있어요. 농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포크가 큰 거 아시죠? 포크처럼 생겼어요. 농기구인데 그거를 이제 흙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도끼로 깨고 그걸로 딱 하면 흙이 이렇게 부서져요. 그 새시랑이라 우리는 새시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달려가면서 밟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내 발등을 찍고 나왔어요. 뚫고 나왔어요. 아야 했더니 비명 질렀더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수건으로 누르고 있다가 지금 피가 좀 멈추니까 애양간에 가가지고 소가 바로 싼 똥 있죠. 그 똥을 이렇게 한 뭉금이나 비닐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내 발에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래 비닐을 쾅쾅 묶고 내가 보름 동안 있었는데 풀고 나니까 깨끗해졌어. 저 양반은 썩었는데 나는 깨끗해졌어.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안 그랬으면 나도 진짜 발 자를 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포에 에바리 목사 오다 막 이런 소문 나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아 진짜 주님의 은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 근데 불공평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공평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 같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행선지가 결정되면 그 행선지는 영원히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서 잘못하면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그래서 그 플랫폼에다. 예. 그 저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모에 홀린 듯 우리 선교사님이 도쿄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오사카니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거기를 그 야후 보험교회를 자주 갔대요. 근데 우리를 호텔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그랬는데 두 시간을 헤매는 거예요. 어 이쪽으로 갔다 이쪽 탔다 기차를 타는데 예 잘못 탔대. 아 그분은 엄청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정 관리하는 거죠. 거 세미나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예 근데 그래도 결국은 목적지에 바꿔가면서 예 방향을 바꿔가면서 예 그렇게 도착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선지가 정해지면 한 번 정해진 행선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면 우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영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곤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유대인의 그 문장이 반복이 되면 예, 그 유대식 문법은 반복이 되면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순교는 힘들 것 같지만 예, 바로 이 말씀을 알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까짓 거 한 번 주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우리가 멋지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러면 그 이후의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하늘에 가면 가장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는 순교자들입니다. 예,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6장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혜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다시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렬한 진노를 언급한 구절들을 보면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맹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밝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맹렬한 진노를 붙잡고 계시는 또 하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도를 살릴 사람을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 인을 치는데 인치기까지 이 저주의 바람, 저주의 폭풍을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손길이죠.
복된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맹렬한 진노의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진노의 폭풍은 즉시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지금 거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강풍이 미친 듯이 불어 파멸이 해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름 타작마당의 쪽정이 같이 지옥으로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이 촉즉발을 맑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하늘은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간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화살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손길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손길, 그 진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또 하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되며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 그 맹렬한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그 진노를 견딜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는다면 우리는 그 맹렬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광풍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놓지 않으시고 지금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뭘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 날이라. 지금 산자로 있는 이 시간이 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죽음은 공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의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으니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백제 화장터에 가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자주 가잖아요. 가보면 그 이제 한 20개가 쫙 이렇게 그 간을 집어넣고 태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지나다 보면 영상 사진을 이렇게 놔요. 예, 거기에 뭐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나이와 구분이 없이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 그냥 70년, 80년 때로 또 건강 잘 관리한 사람 100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육체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살라는 이 성경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성은 타협함이 없이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진리는 타협이 없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이미 흐려지고 예, 이미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는 좁은 길 가는 거야.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볼 일이 있어요. 예. 그래도 손해볼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 더럽혔나니. 예. 경멸, 증오, 맹렬한 진노 예. 이보다도 무섭게 묘사할 말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그렇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타고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진노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을 힘내는 자는 어떤 진노, 어떤 맹렬한 진노도 우리는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힘이 어떠하든 당신의 권력이 어떠하든 당신은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예, 그 맹렬한 그 진노의 강풍에 예, 그냥 쓸려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외쳐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긍휼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맹렬한 그 진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느 순간 예?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 거미줄이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미줄처럼 예? 그것은 그냥 한낱 시로러기처럼 그냥 예? 떨어져 버리고 예? 그 돌과 함께 진노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의 면전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글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시민들은 나가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며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순간만 받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비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래를 내다본다면 영원한 끝없는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장 11절에 하나님의 노예 능력을 누가 알랴?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큰 진노와 무한한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Not be born again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신속하게 와서 아주 갑자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곳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다음에 서 있게 될지 넘어지게 될지 한순간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펨 사탄이 악인들을 향해 혀를 내림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악인들을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악인들은 즉시 사탄에게 삼켜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선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피조물의 본성과 목적에 이반되게 오용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피조물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아니라면 세상 피조물은 벌써 여러분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그 들었던 그 회중들은 이 참혹한 진노,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지옥의 상황을 그냥 그림을 보듯 보면서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가 숨겨진 죄를 발견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숨겨진 죄가 발견합니다. 그때 그 발견된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게 기다리고 있지만 내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감춰진 채로 두고 있다면, 그 맹렬한 진노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진노는 여러분들을 지옥의 불로 던질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큰 물이 아직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여러분의 죄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진노를 더욱 쌓아가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만일 하나님의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시기만 하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물살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힘이 지금보다 천배나 강하다 해도, 아니 지옥에 있는 가장 힘쓰고 튼튼한 마귀보다 천배나 더 강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을 막거나 견뎌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재앙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 잠시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역사는 성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회심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며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생활의 형식을 유지하며 아무리 어떤 종교생활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뜻일 뿐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허무한 빈 그림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미나 혐오스러운 벌레를 하룻불에 의해서 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여러분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불 속에 집어넣기 합당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참지 못하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 천배나 더 혐오스럽게 비칩니다. 어떤 패영무도한 반역자가 자신의 왕에게 배신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 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상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제약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돔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그 소돔과 같은 상에서 하나님이 또한 도피성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 그것은 귀신의 초소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손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뭐 믿는 자 어디 가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배도하는 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는 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교회가 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는 밖에 있는 술집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 정말로 경건하게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맹렬한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제 지구촌 한 모퉁이를 섬기고 있는 녹화 처치의 담임 목사지만 그러나 이 근거를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심판하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 두 딸들 그 아내는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 도둑질 당할까 봐 아니면 저 천사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런 소금기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산으로 도망쳤던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꼭 붙잡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올라온 다음에 그것을 유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했다는 겁니다. 임신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산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음란이 올라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 이런 것들 여러분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성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히 저런 나쁜 놈하고 분노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는 벌레처럼 바로 그보다 더 천배만배 더러운 혐오스러운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는 존재는 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멋있게 옷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도 역시나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피를 날마다 붙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도 주여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의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진노의 채찍을 받으시고 그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그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회개는 그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적당히 교회 갔으니까 구원 받을지 천천만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엄격하게 신앙사람 같지만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노에 그들이 종교 행위를 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고 그 안에 자기의 의의가 있다지만 그 의의는 지옥부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의이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안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인들 말입니다. 종교 용의 자리 앞에서 종교 행위는 너무 잘하는데 그 속에 의심과 탐욕과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 미끄러운 데 세우시고 그 파멸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 물론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알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